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최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농업경영인 대전광역시연합회가 대전 유성구에 백미 810kg을 기탁했습니다. 전달받은 백미는 유성구 행복놀이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농업경영인 대전시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기부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허찬 원장과 이태호 원장이 목요인 충남대학교를 방문해 각각 1,200만 원과 800만 원의 장학기금을 충남대학교 수의학과에 전달했습니다. 허찬 이태호 원장은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의미 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 밥풀 봉사동아리가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르신들의 말동무와 주방 설거지 등을 하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부서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매달 꾸준히 사랑의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